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저희 반 학생들이랑 이 진공장치 안에 초코파이를 넣고 이제 이 안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초코파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는데, 이 실험을 하다 보니까 문득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과연 이 안에 드론을 넣고 날렸을 때이 안에가 이제 진공 상태가 되면 드론이 잘날수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아이들이랑 또 같이 또 해결도 해보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드론이 진공 상태에서도 날수 있을까라는 영상이고요. 이 드론의 비행 원리랑 같이 접목을 해서 생각을 하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이 실험 장치가 어떤 건지 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실험 장치 안에 이렇게 초코파이를 넣고 이렇게 밀봉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밀봉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공기를 빼는 기계입니다. 요거를 잘 맞춰가지고 꾹 눌러주고요. 이제 열심히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예요. 펌프질 열심히 하면은 네, 지금 초코파이 봉지가 부풀어 오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터졌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터졌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안에는 지금 이제 공기가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요 펌프로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제 초코파이 봉지를 누르고 있던 기압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 봉지 안에 들어있는 뭐 질소나 산소 이런 애들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부풀어 오르고 결국 팡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또더 하면 이 마시멜로도 부풀어요.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셨죠? 초코파이 마시멜로가 부풀어 오는 거 보셨죠? 그래서 네, 이렇게 다시 공기를 넣어주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저희 반 애들도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 자, 오늘 이제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드론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먹고, 네, 오늘 제 실험을 도와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드론이죠. H36 드론입니다. 이렇게 넣어주고 바인딩 완료. 네, 굉장히 잘 날죠. 어우, 탈출, 탈출. 배터리 충전하고 올게요. 자, 충전을 하고 왔고요. 이제 진공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과연 드론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시죠. 사실 이 안에 기압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한 10번 정도 빼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5, 6. 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스로틀을 풀로 올렸는데, 그러니 전혀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게, 오, 아예 못 뜨고 있거든요? 한번 이 상태에서 기압을, 오, 네. 다시 공기를 넣으니까 이제 드론이 뜹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띄워놓고, 띄워놓은 상태에서 기압을 빼주면, 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날아오르던 드론이 다시 땅바닥으로 네, 완전히 꺼져버렸어요. 전혀 뜨지 못하고 있죠? 네, 프로펠러가 돌긴 하는데 전혀 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기를 넣어주면 이제 떠오르죠. 네. 네, 여러분, 실험 결과 잘 보셨나요? 이 드론이 잘 나는데 이제 통 안에가 진공 상태에 가까워지자 날지를 못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자, 우선 이 드론이 뜨기 위해서는 프로펠러가 돌아야겠죠. 프로펠러가 돌아서 여기서 양력을 발생을 시켜야 됩니다. 즉, 프로펠러가 공기를 아래로 밀어내고요.
이 중력, 지구가 드론의 무게만큼 잡아당기는 이 중력보다 양력이 커지면 드론이 위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통 안에 공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진공 상태에 가까워졌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프로펠러가 똑같이 회전을 해도 밀어낼 수 있는 공기의 양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즉,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 중력은 똑같은데 이 발생시키는 양력은 훨씬 더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드론이 뜨지를 못했다. 자, 그러면 이 드론이 진공 상태, 진공에 가까운, 물론 이건 완전 진공 상태는 아니니까요. 이런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바로 훨씬 더 강한 양력을 발생을 시켜야 돼요. 훨씬 더 프로펠러가 빠르게 돌거나, 뭐, 좀더 강한 모터를 써서 아주 작은 기압에서도 이 드론의 무게 정도는 들어 올릴 수 있는 양력을 발생시켜야만 드론이 뜰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실험은 이 진공 상태 안에서 드론이 과연 뜰수 있을지, 비행할 수 있을지에 관한 재밌는 실험이었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높은 고도, 고도가 정말 높아져서 우주에 가까울 때, 이럴 때 드론이 어떻게 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주 밖으로 나갔을 때 우주에서 드론이 날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